연말정산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폭발로 마침내 정부 여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해서 세금을 많이 낸 국민에게는 차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수가 그만큼 줄게 돼서 이미 구멍난 국가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고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주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무조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5월 달에 다시 또 재정산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고 싱글들, 예, 그리고 뭐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집들은 뭐 대부분 지금 이번에 2월 달 월급이 좀 아주 좀 쪼들리게 생겼죠. 특히 세부담이 늘어난 1인 가구 근로자의 불만이 큽니다. 한 30대 미혼 직장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정산을 해보니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30여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이번에 바뀌는 새 개정법에 따르면 오히려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감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미혼 직장인과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의 세 부담은 100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비지출을 똑같이 했다고 가정할 때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독신근로자의 세부담은 종전 239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9만 원 더 늘어납니다. 반면 배우자와 6살 이상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세금은 15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독신과 4인 가구 근로자의 세부담 차이는 83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신 가구의 소비 지출이 4인 가구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실제 세부담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지는 총 급여는 5,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1조 3천억 원을 더 걷는 대신 5,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4,5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겁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의 14%인 157만 명. 이들 중 새해 연말정산 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근로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득 계층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불안, 도대체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불안과 공포로 좀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집계결과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천억 원 줄고 소득세는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거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친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552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낸 반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만큼의 세금이 전가된 양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0조 원.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 2조 9천억 원, 지난해 7조 9천억 원, 올해 11조 8천억 원 등 2017년까지 모두 50조 원의 세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엔 오히려 세수 결손이 8조 5천억 원, 지난해에는 10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려 했지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밀려 무산됐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식해 출산, 유아, 다자녀 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연금저축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세법 개정을 통해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돼 이미 구멍난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배세 인상 등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편법을 궁리하기보다 어떤 세목을 어느 정도로 증세할지 정부와 여야, 국민 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황혜수입니다.